만나면 좋은 친구 MBC. 178년 만에 세한도가 제주에서 다시 선보입니다.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와 제주전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당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승승장구했던 추사는 1840년 55세의 나이로 제주에 유배돼 옵니다. 기약 없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그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귀한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적. 추사는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세한도를 그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르른 송백을 소재로 시련 속에서도 신의를 지킨 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소중히 전해지다 비로소 178년 만에 제주에 온 세한도. 이번 특별전은 5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출신 제1동포 2세 김창생 작가의 장편 소설 바람의 소리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바람 목소리라는 이름의 한국어판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봄이 편했고 번역은 이 단체 서원호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소설책을 들추면 치마저고리를 입은 예쁜 설아와 동아가 걸어나와 우리의 손을 잡고 제주도로, 오사카의 조선시장으로, 이카이노로, 다시 제주도로 보란듯이 데리고 다닙니다. 소설에는 힘든 세월을 살아낸 부모와 제1동포들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제1동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 바람 목소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 할 만큼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런 인기 열풍에 힘입어서 요즘은 일찍부터 트로트 가수에 나서는 어린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자, 안동의 손자로 불리는 트로트 신동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트로트 열풍. 특히나 구성진 목소리에 귀여운 매력까지 겸비한 트로트 신동들은 누구나 엄마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아들이 영탁이라면 언젠가 안동의 손자는 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살 꼬마 가수 권동훈의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주인공이 다니는 초등학교. 이제 막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도훈입니다. 한창 장래희망을 고민할 나이 13살.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가수라고요? 멋진 것 같고요. 더 큰 무대에서 더 잘 쓸 것 같아요. 멋있고요. 그 약간 노래 부를 때 깊게 부르는 게 약간 인상이 깊었어요. 꼬마 가수는 학교를 마치면 매일같이 음악 학원에 갑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인데요. 꼬마 가수 권도훈 군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오늘 무슨 수업해요? 오늘은 기타랑 재즈 피아노, 그 다음에 댄스 2시간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아유, 바쁘다 바빠. 하루 동안 배우는 과목만 무려 3개라고요? 대체 평소 연습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보통 재즈 피아노, 뭐 그 다음에 댄스, 그다음에 기타 레슨을 이제 정규 수업은 3시간씩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하루에 한 3, 4시간씩 와서 꼭 꾸준히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노력하는 이 열정 진짜 대단하죠? 오늘 배운 노래는 나의 인생이에요. 이미자 씨 노래. 연습 대신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법도 한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음악이 재밌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네요. 기타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쌤이 기타 쳐주면 엄청 멋있고
제가 칠 때도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습득력과 응용력이 좋고 거기에 따른 표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참 기대가 많이 되는 학생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재능을 키우고 있는 도훈 군. 밖에서 어머니가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사실 노래하기 전까지는 아들 걱정이 많았다고요. 도훈이가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또래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모든 것이 다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이것저것 다 보았는데도 다 똑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었다는 도훈 군. 그런데 어떻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된 걸까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법 노래를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훈아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노래방에 가니까 엄청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도훈아 너 노래 배워볼래 하니까 흔쾌히 처음으로 도훈이가 나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시작하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도훈 군. 각종 상을 탄 건 기본이고요. 노래 교실에도 가고 지역 축제 초대 가수에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안동 MBC에 방문했는데요. 견학한 게 아니라요. 무려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 프로그램 사상 최연소 출연자였다네요. 네. 당당하게 나는 청춘이라고 외치는 13살 권도훈 군. 누구보다 솔직한 토크와 재미있는 무대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하지만 정말 타고난 끼가 있어서 정말 트로트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트로트계의 신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수 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고 콘서트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미 앨범을 냈지만 여전히 가수가 꿈이라는 도훈 군. 이 친구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노래는 버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노래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노래를 시작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졌다는데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인형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보물 도훈아,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많은 연습에 학교 생활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씩씩하게 열심히 잘해주는 도훈이가 엄마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또 너무 고마워. 엄마는 도훈이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아들, 화이팅! 노래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꼬마 가수. 지금보다 더 큰 꿈을 향해 매일 노력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는 권도훈 군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현수막이에요. 저는 홍보의 달인인데요. 시간이 지나 다른 친구가 제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지금 제 뒤로도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이 많은 현수막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폐 현수막은 소각 또는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버려지는 현수막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이제는 쓸모없어진 현수막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나타나 폐현수막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뭐 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쓰레기를 지금 차에다가 막 싣고 계시네요. 네네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기 쓰레기를 보이시나요? 쓰레기 아니에요? 네, 쓰레기 아닌데요. 쓰레기가 아니면 뭐예요? 네. 아, 저거요.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은 자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원으로 되는지 따라와 보실래요? 아, 그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고요? 일단은 네네네. 잘 모르겠고 네네. 좀 더 실어야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 선생님 이거 네네네. 그거 아니에요? 폐현수막, 현수막? 네, 맞아요. 폐현수막 맞아요. 줄줄이 승차하는 폐현수막들. 우와, 아니 꽤 많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네. 이제 도와드리면서 봤는데 네네네.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건 쓰레기거든요. 예, 예.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는데 그게 환경오염이 무지무지하대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저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늘 버려지는 쓰레기인 이 폐현수막을 네. 주민들과 함께 뭔가로 만들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그럼 네. 바로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기대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달려가는 길. 곧 의문의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네, 위원님들 현수막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국장님,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실까 했더니 지금 여기는 어디고 이분들 다 누구신 거예요? 네, 여기는 새동네 경로당이고요. 저희는 태상일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네. 아, 네.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네. 그 폐현수막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폐현수막 작업을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매일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우리가 이제 다 직업들이 있고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하고요.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현수막으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구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바구니, 그다음에 지금 그 미싱 하시는 분들이 차고 있는 그 앞치마. 근데 이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현수막이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처분을 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 모아서 그 소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해도 완전히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근데 현수막들이 다 알록달록해가지고 네.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폐현수막의 환골탈퇴 과정 지금 공개할게요. 먼저 나무와 끈을 제거해 천을 분리한 다음 다리미로 스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손 어머님들의 재봉 솜씨를 더하면 변신 완료! 지금 한 분 한 분 작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쓰레기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작업하면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런 걸 재활용하거나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여기서 폐현수막 이용해서 장바구니나 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앞치마든 보자기든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나누면서 현수막 버려지는 것들을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람되게 느끼고 있어요. 네. 환경오염도 지키고 줄이고, 네. 줄이고 주민들 간의 화합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좋은 나눔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이네요. 많이 도와주시니까 위원님들이나 자, 그럼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작품 한번 만나볼까요? 짜잔! 이 폐현수막의 대변신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진짜 쓰레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앞치마와 장바구니로 탄생을 했습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한 게 너무 힙하지 않아요? 지은이가 제안하는 2022 SS 트렌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패션 느낌 아니까. 아니 여기 태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다 금손이신가 봐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또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요 간내에 20군데 취약계층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달 반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그걸 이제 배달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폐현수막을 어디다가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방을 만들어서 반찬 봉사를 이제 앞으로 이 가방에 넣어서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가 이제 지역신문에 나가고 이러면서 입소문이 나서 여기 원주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여기 대형마트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는데 거기도 비닐로 이렇게 집집 방문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걸 이제 재활용한 이 가방으로 이제 배달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150여 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새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가 또 앞치마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오늘은요, 애물단지인 이 폐현수막이 예쁜 장바구니와 앞치마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함께 봤는데요. 쓰레기를 쓸모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이 자원순환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활용하면 자원, 폐현수막 재활용에 모두 함께해요! 네,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만나보는 소식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문득 어릴 적에 먹었던 따뜻한 할머니 밥상이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되는 마법의 밥상. 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의 소울푸드일 텐데요. 그런 할머니의 밥상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복죽 끓여니까 놈 매인 것이 제일 잘난 거다. 할아버지 들이젠 전복을 사놨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셔본 거라. 하루밖에 못 먹은 간듯이 놈이라도 먹이는 잘 됐지 했지. 우리 할아버지도 놈 주는 거 제일 좋아했었거든. 놈 먹이는 거를. 나도 마찬가지고. 하루밖에 없으면 이제 사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 주제 놈은. 그릇이 일요일에 올 거가, 찬이는. 아이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 할머니의 손맛과 어머니의 손맛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통 끼니 때릴 수 있는 정도? 지치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대충 손에 잡히는 거 넣고 끓이고 빨리 먹고 쉴 수 있게. 잘 놀았습니다. 네. 그 손지가 제일 처음에 보고 제일 마음에 들고 착하고 할머니 해주는 거 다 맞춰주는 거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난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그냥 할머니 건 무조건 맛있대네. 만두 제일 좋아하죠. 만두를 해놓으면 그냥 껍뻑하는데 뭐 다. 식구들이 만두를 해놓으면 다 잘 먹어요. 할아버지 해군 일을 하신 뒤 해군에 있을 때 나도 뭐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이래 이 만두 장사를 해주게. 그러면 집에 그냥
나라에서 이거 사러 오는 거예요. 난 몰라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마냥으로 그냥 터득한 거. 만두에는 대파가 제일 중요한 거라. 마늘이 제일 맛있거든. 속이 너무 딱딱하면 이 속이 너무 딱딱해 맞떠서 조금 정성하게 놔야지. 사람 맛이 아니고 손맛. 우리 할머니 손만 닿으면 맛있었거든. 그래서 나가 친할머니 손이 조금 닮은 걸 닮긴 해요. 요만 기대 만들어졌어.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이런 걸 잘 먹어. 나가 이런 걸 먹으니까. 우린 조미료를 안 쓰니까 소금하고 참기름. 봄나물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맞죠. 앞바다에서 잡은 거 해주면 잘 가져와. 이 동네 해녀들이 지난 전북에 뭐 해주면 가져와. 아예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 두게 해녀들 해 가져오면 사야지. 그 사람들 깊은 물에 들어가면 한 건지 다른 가져온데 안 사질려고. 참기름. 이거 완전 돼지국대로 빼온 거. 눈대지면 여기 할망대지 무슨 겨울이 움직여 그러니. 감으로 해도 간 다 맞거든요. 하고 싶은 집도 아이들이 부르구나. 승은아, 저희 할머니 만든 이 만두하고 이 유채나물 무쳤는데 맛 괜찮더라. 문어볶음하고. 너 갖다 먹을래? 와라, 갖다 먹을래.
잘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전화 리뷰 사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이게 그냥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문어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외할머니 집 가면 문어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해군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 사령부에서 근 한 10년 정도 계셨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만두국. 할머니가 저를 엄청 아끼시거든요. 제가 타지에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만두가 너무 맛있다. 뭐 하시면요? 지금 배를 먹는다. 할머니 간만에 할머니 음식 먹으니까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지. 네. 요새는. 네, 오랜만에. 다음에도 또 먹으러 갈게요. 알았죠. 예, 잘 먹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가면 진수성찬이도 할머니가 요리 잘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일상이었고 뭐 먹고 갈래가 먼저니까. 먹으러 하겠다 하면 내가 만들어 놓지 무슨.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할머니한테.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지만 유난히 봄은 기다려지는 존재인데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에 앞다투어 피어나는 꽃들. 그 사이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꽃은 뭐지? 토종 원종 배추꽃이고 많이 피어있죠. 봄꽃은 남자의 마음도 설레게 하죠. 특히 매년 배추꽃이 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이동호 씨. 토종 배추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의 이야기 같이 들어볼까요? 순박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동호 씨의 집. 들어서자마자 초록이 시작된 텃밭에 눈길이 가는데요. 푸릇함 사이로 빼꼼히 노란 얼굴을 내미는 녀석. 도시 사람들에겐 영락 없이 유채로 보이는 배추꽃입니다. 배추꽃 같은 경우는 일반 계량종들은 추위에 좀 약하고 기후풍토에 적응도가 좀 약해서 그런지 꽃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겨울을 잘 낳질 못해요. 저희 이렇게 원종 배추, 토종 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낳아요. 수확을 하지 않고 다 자란 배추를 그대로 밭에다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겨울을 납니다. 이 봄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피고 꽃대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이렇게 또 퍼지면서 이렇게 많은 꽃과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죠. 작년에 배추 꽃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튼실하기도 하고 마치 나무처럼. 뭘 먹고 자랐는지 키다랗게 쭉쭉 뻗은 토종 배추꽃. 꽃 구경하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할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토종 배추 자체가 길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량 배추보다 두세 배 정도 큰 키를 자랑한다는 토종 배추. 다 자라면 이 정도라는데요. 부럽다 너. 그렇다면 맛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또 식감도 좋고 그리고 독특한 향도 있고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소금에만 절여 먹는다는 토종 배추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한 일곱 여덟 살 그쯤부터 제가 유독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 중에서도 뭐 배추 김치 그랬는데 어느 날 계량종이라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막 보급도 하고 또 종묘상들이 팔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계량종 같은 걸 그냥 주문 준 대로 잘 먹어요. 근데 저는 맛도 맛이 없다 할지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놈 굶어 죽을까 봐 그러셨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토종 배추부를 심고 김치를 담아주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입맛 덕에 끊기지 않은 토종 배추의 역사. 토종 배추의 종자를 물려받아 직접 키우고 요리한 지도 4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토종 배추 씨앗을 볼 때마다 당연스레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배추 종자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배추를 계속 종자를 받고 재배해서 먹으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냐 이 종자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냐라고 반문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본인은 자식을 위해 평생 길러놓고 자식은 고생할까 봐 일부러 툴툴대셨을 그 마음. 그 마음이 매년 다시 심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솜씨를 발휘합니다. 겨울을 낳고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또는 꽃대가 약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김치를 담아 먹으면 겨우내 배추가 축적해놨던 영양 성분을 온전히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진하고 달고 깊은 맛이 우러나요. 봄동 꽃대에 소금을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고요. 절여지는 동안 갖은 채소와 양념을 준비합니다. 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맛난 냄새. 저는 모든 재료는 최대한 자연산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바다지나는 총각, 뒷보리묘지에, 표고버섯, 배, 명태 머리 이걸 푹 구워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제 숨이 죽은 봄동 꽃대와 양념을 한 대 넣고 버무려줄 차례. 봄동 꽃대 김치는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별미 김치인데요. 겨우내 기다려온 봄의 맛,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 맛이 어떤가요? 배추 같지 않고요. 이게 향긋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상큼해요. 제 것도 가져오셨죠? 아무래도 다 해치우고 온 것 같으니 눈으로라도 먹어야겠다. 50평 남짓한 동호 씨의 텃밭에는 토종 배추 외에도 다양한 토종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식구들 먹을 정도만 조금씩 재배했지만 앞으로는 토종 종자의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랍니다. 먼저 종자에 대한 인식이 좀 깊었던 특히 서구 선진국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귀향 종자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것인 걸로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을 해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달지, 만에 하나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종자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식량 자원 내지는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토종 원종 종자의 중요성을 저는 제3 깨닫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끌려서, 나중에는 마음이 끌려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토종 씨앗과의 삶.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순자 손녀가 놀러와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골 할머니 댁일까요?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요. 노란 이불을 덮고 다진 채소가 가득한 고소한 볶음밥. 빨간 양념으로 군침 돌게 만든 비빔국수까지. 무뎌진 칼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멈춘 이곳. 오래된 식당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청호와 청남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충북 청주시 문이면. 이 동네에 주민들만 아는 중국집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세련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공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난로 위의 주전자까지 운치 있어 보입니다. 빛바랜 테이블과 누렇게 변해버린 신고증까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4년 되고요. 저 댐 되기 전에 물속에서 11년 되고요. 68년도서부터 중앙 짜장면 장사 했어요. 그러니까는 짜장면 장사가 네 집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집인가. 그랬는데 다들 잘 됐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식당은 없었잖아요. 청주서부터 문이까지 오는 동안에 음식점은 없었어요.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창원군 시절. 댐 건설로 수몰된 문이면의 35개의 작은 마을. 고향과 삶의 터전이 사라진 수몰민들의 희생으로 우린 대청댐과 멋진 관광지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이 시끌시끌하네요.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야?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둘이 먹는다고 그랬잖아. 어때 맛있어? 입에 맞아? 응, 다 먹어. 먹을 거지 다 먹어. 아이들이 먹기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 할머니 인심 가득 담긴 요리에는 정이 한 그릇입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걸어 먹게?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그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이게 1인분 시키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이제 세 명이면 먹게 두 개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서는 같이 나눠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도 많이 주는 게 낫잖아요. 조금 주고서는 저기 하는 것보다는. 2인분 삶아 2인분. 어쩌면 그냥 많이 삶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하게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음식은 항상 푸짐하게. 한 번 넣으면 정 없다고 두 주먹은 기본입니다. 중국집 간판이지만 베스트 메뉴는 비빔국수인데요. 계량하지 않고 각종 양념을 아니야. 손으로 뚝딱. 고소한 기름내가 진동을 하고 한 그릇 가득 담긴 국수를 보자마자 먹기도 전에 군침이 한가득 고이는데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봄이면은 나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여름에는 또 여름 채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들기름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하고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버섯 튼하고 나올 때 이제 버섯도 해주고 뭐. 야, 뺏기죠. 오늘 저기 하면 또 내일 또 뺏긴 것도 모르지.
장사가 잘 됐던 옛날에는 이곳까지 손님으로 들어찼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장독대. 시골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옹기에서 직접 담근 장만 사용하는데요. 그 집의 음식 맛은 장맛을 보면 안다고 했던가요? 고향의 맛이 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는 다 단고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김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사요. 나는 안 사요. 가끔 딴 손에다 맡기지도 않고 김치 같은 것도 맛있든 없든 내가 손수로 다 해요. 고추장도요? 다 내가 해요 그냥. 집밥 같은 요리를 파는 게 매력인 이 집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요리하는데요. 착한 가격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볶음밥입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잘게 다진 야채를 볶아 만든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 한 숟가락 가득 입맛에 넣으면 고소하게 퍼지는 감칠맛. 익은 김치를 잘게 다진 후 양념을 하고 제철 채소를 넣어 김가루로 마무리한 매콤 달콤 새콤의 대명사 비빔국수. 아, 또 어떤 양반도 이 점심을 잡숫고서는 계산을 싹 하고서는 나가요 나갔더니 또 요구만 한 걸 들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이거 잡숫고서는요 건강하시고 딴 사람 하나 주지 마요. 아줌마만 잡숫어요 그래요. 참 운 양반인데. 아이고 내 세상에 참 복숭아를 2kg짜리를 사갖고서는 온 거예요. 쎄. 지금도 아니지 먹어요. 그래서 산다로 오면 내가 자랑을 했어요. 이거 손님이 사, 어떤 손님 사왔는데 나만 먹으랬다고 이제 자랑만 시켰더니 그러니까 나만 먹어줘요. 손님이 사갖고 온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밑사람이 쪼개서 먹었구면서나. 한창 잘 나가던 문희신의 중국집. 어느새 주변 상인들은 하나 둘 떠나고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점심시간에도 한가한 날이 많다고 합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지만 지금은 메뉴만 바뀌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집신이가 여기서 다쳐갖고서 한 1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입원하는 바람에 못하고 새빵살이 같으면 닫을 수가 있지만은 내 집이고 하니까요. 볶음밥은 손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밥만 있고 이제 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볶음밥만 내가 하고 그냥 저 국수 같은 거 저런 것만 하는 거예요. 중국집의 상징하면 철가방이죠. 한창 잘 나가던 중국집임을 알리듯 철가방과 손때 묻은 중식도는 여전합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싸면 내 집에 그래도 싸야지 우리 비싸봐요. 가고 우리 집은요 카드기가 없어요. 늙은이들이 카드기도 잘 누를지도 모르는데 뭐 카드기 해놨다 뭐 실수할 일 있어? 그래 카드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 온 사람들은요 온 사람들은 꾸준하게 와요. 할머니 손맛에 저렴한 가격. 세련되지도 않고 카드기는 없어도 누구 하나 타박하는 이 없는 이곳. 배고플까 걱정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오래된 가게. 맛있어요. 손님들이 싹싹 먹고 가서는요. 아우 아줌마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먹어서 할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때는요 진짜요. 내가 악자까지 몸 관리 잘 해갖고서 장사를 그냥 한 100살이라도 하여갔다. 다양한 조리법과 화려한 맛으로 무장한 맛집이 늘어나면서 오래된 식당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겠죠. 언제나 한결같은 맛으로 자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볶음밥과 빨간 비빔국수, 또 짜장면이 없는 중국집이라니 참 특이한데요. 어려운 시절 사람들의 애환과 추억이 그 식당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마을분들과 함께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